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.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. 뭐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, 이거는 뭐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.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.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.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.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아내가 아주 형편없어요.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.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돈은 없는데 사장이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망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?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,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